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달러인데, 달러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세계 각국 또 금융시장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제 손익을 따지느라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아,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달러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김 PD님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최근 들어서 달러가 꾸준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왜 특히나 유독 요즘 약세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일단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본 중앙은행이 사고친 거. 갑자기 금리 인상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금리의 에너자산을 빌려서 그걸로 이제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거라는 그런 우려들이 높아진 게 가장 달러 약세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달러인데, 달러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세계 각국 또 금융시장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제 손익을 따지느라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그럼 최근 맞이한 이런 달러 하락세가 일시적인 기류일 건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가 될까요? 아,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달러는 스마일 커브라고 해가지고요. 경기가 아주 좋을 때나 아주 나쁠 때 강세를 보이는 자산입니다. 즉, 골디락스 경제 상황이 출현할 때는 달러 약세가 출현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달러 약세가 출현을 했다는 자체가 일단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그렇게 큰 걱정거리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0년이나 2008년 같은 급박한 경제 위기가 올 때는 달러가 초강세를 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크죠.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얼마 전 있었던 2022, 23년 같은 경우에는 미 연준이 그 인플레를 억제할 목적으로 금리를 아주 높게 가져갔는데도 실업률이 낮았죠. 이런 시기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달러 강세가 출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지금은 불황이 눈앞에 온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미 연준이 이제 지금까지 높은 고금리 정책들을 조금 약화할 거다,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달러의 약세에 베팅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까지 저희가 좀 앞두고 있는데, 달러 약세와 금리 인하가 지금 대두되는 시점에서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좀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달러 자산보다는 비달러 자산이 좀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골드가 그래도 올해 제일 마음 편하다 이런 이야기 했고, 또 우리나라 원화 자산 중에서는 한국 국채가 좀 낫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제 미국 달러의 어떤 약세가 출현하게 될 때,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가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가면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죠. 그럼 물가 안정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한국 국채가 좋고, 더 나아가서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될때 달러의 대체 자산, 아무래도 금이 좀 부각될 수 있죠. 그래서 골드 같은 자산이 좋고, 또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계속된다라고 가정한다면 미국의 모기지 채권이나 또는 미국의 리츠 같은 상품들도 상당히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제 그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거랑 달러 약세로 인해서 환차손 생기는 걸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자산들이 좀 혜택을 볼수 있는 자산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금이랑 달러랑 같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 약세 때문에 금은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해요. 이런 형상들이 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일단 그 위험 자산에 대한 깊이가 나타나진 않아서,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깊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는 게 불황이나 전쟁이잖아요. 또뭐 전염병,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좀 금이나 달러가 같이 움직이는, 같이 상승하는 시기인데, 일단 뭐 중동 쪽에서 계속 안 좋은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작년 10월에 우리가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때 충격을 한번 받았던 것보다 더큰 충격이 있어야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니까, 일단 그 부분에서 좀 리스크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앞으로 잠재적인 최대 리스크는 미 대선이죠. 미국 대선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더 나아가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부각되는 시기에도 정말 달러가 약세를 보일지, 이런 거는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지금 그냥 해리스가 역전하는 과정에서 뭐 급박한 경제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미국 금리가 떨어지게 될때 어디 자산이 좀 약해지냐, 이런 걸로 지금 달러를 파는 중인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전세를 뒤집거나 인기가 올라오거나 그러면 또 7월 달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참 아직은 알수 없는 부분이라, 일단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만 보면 달러 약세가 좀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달러 스위칭 전략에서 지금 현재 달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 팔아야 될까요? 저는 많이 팔아서
저는 뭐 22년 말, 23년 초에 이미 달러를 다 거의 다판 사람이라서 할 말이 없는데 계속 제가 달러 팔라고 그랬던 사람이라서 이제 언제 환율이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달러가 너무 제가 봤을 땐 고평가 국면이었고 달러의 고평가 국면에서 수익이 크게 난 달러를 팔아서 원화의 자산 중에서 제 가치가 저평가된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중에 어떤 걸 사놓으면 돈이 되는 게 이게 스위칭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2년은 스위칭 전략이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왜냐하면 미국 달러 가치를 계속 고공행진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국 자산 수익률도 좋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스위칭 전략으로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스위칭 전략에 빛을 보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만약 제가 달러를 들고 있었다면 이거 팔아서 한국 부동산 샀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기에서는 환 해지형 ETF가 좀더 좋은 투자 전략이 될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환헤지 ETF는 일단 손실을 깔고 가는 ETF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이 연간 2에서 3% 손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손실이 크게 나는 수수료가 되게 센 상품을 가지고 미국 해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 물론 예측 방향에 맞으면 좋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수수료 많이 지불하면서 환헤지 비용이 크게 드는 자산을 굳이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나? 그냥 차라리 분산해서 투자를 한다면 더 좋지 않냐.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스위칭 전략이 지난 2년간 되게 힘들었잖아요. 미국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을 벌이는 동안에 언제 환율이 떨어질지 아무도 몰랐던 걸 마치 예측했다는 것처럼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그 사후 편향이죠. 가격의 변화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그때 그럴 걸 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지만 그 지난 2년간의 고통들을 생각해 보면 환오픈이 그동안 훨씬 좋았던 거고 또더 나아가서 지금의 환율 하락이 앞으로 계속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지만 돌발 이슈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베팅하듯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달러 약세로 인해 좀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시사점들이 있는데 수출 둔화가 국내 경기에 좀 침체를 만들 우려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이제 스토리텔링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질 때 수출이 잘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골디락스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도 약해지고 해서 그냥 경제도 괜찮은데 금리를 인하해주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수출이 잘 돼요. 그렇게 수출이 잘 되는 환경에서 환율 그거 50원, 100원 떨어졌다고 수출길이 막힌다.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환율의 변동성이 이전과는 다르게 혹은 예측성이 좀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왜 최근 들어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예, 옛날에는 이제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고 불렸던 대한전기 때는 사람들이 이제 그 급격한 불황이나 경기의 둔화를 중앙은행이 다 막아줄 거라는 예, 그런 좀 희망 섞인 전망들을 하면서 시장에 패닉이 자주 출현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앙은행이 어떻게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위기가 있다라는 걸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신뢰가 사라진 거죠. 어떤 그 뭐랄까 전지전능한 마에스트로의 존재를 이제 부인하는 그리고 각재도생의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자체가 일단은 좀 불안정하고 또 어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스토리텔링에 잘 넘어가고 또 빨리 뜨거워지고 도망도 잘 가고 뭐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장에서 좀 적합한 개인 투자 추천 ETF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계속 국채 투자를 추천을 했었는데 이제 국채가 워낙 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수익률도 좋아서 뭐이 정도 금리 레벨이면 주식도 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한국 주식도 그렇게 뭐 매력이 그렇게 있는 자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머징 마켓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생겼으니까 한국 주식도 좀 좋아 보이고 또 골드 좋아하고 그리고 해외 ETF 중에서는 금리 떨어진다라고 지금 다 베팅하는 중이니까 미국의 모기지 채권 MBB나 또는 미국의 리츠 관련된 상품, VNQ 같은 이런 상품들에 분산 투자해 놓으면 저는 그렇게 뭐 크게 깨먹을 일은 없지 않겠나. 그리고 운만 따르면 수익은 운이 좌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덜 깨먹는 게 실력이고 수익은 운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때 저는 뭐그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이번에 시장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환율 전망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 30년 넘게 이코노미스트 생활했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달러 스위칭 전략 하다가 최근에는 자산 배분 쪽으로 많이 전략을 바꾼 이유도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돈 벌던 시기가 조금씩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자산 배분으로 많이들 저는 돌아서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